비행기까지 2시간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뜨네. 출출한데 간식이나 먹으러 갈까? 주차를 그냥 한 번에 완벽해. 그치. 분위기 깔끔하고 좋구만. 오, 3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꽤 있네. 자, 메뉴를 봅시다. 감자탕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뼈찜으로 강력 추천 메뉴. 먹음직스러운 김치. 반찬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구만. 워터. 뼈찜을 먹기 전에 김치를 먹기 좋게 썰어놔야 이따가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아우, 겉절이 때깔 좋다. 밥도둑인데, 이것도. 좋아. 맛있나 한번? 칼칼하니. 와, 이것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 먹겠네, 그냥. 예? 이게 뭐래? 어우, 이거 뼈해장국 아니야? 자,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를 준비합니다. 와사비, 고기 양념 소스. 오, 아, 요거 뼈해장국에 뼈만 빠진 거구만.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자, 본격적으로 뼈찜을. 오, 이건 통오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통오징어는 배를 가를 수 없어. 신나게 다 썰어가지고. 어우, 다리 준다. 맛있겠다. 자, 콩나물, 미나리. 어우, 뼈가 너무 크다, 이거. 어우, 뭐 이렇게 커? 일단 걷어내야겠네, 이거. 우와. 어우, 안 되겠다, 손으로. 요동통한 살좀 부어. 콩나물이랑 딱 집어서. 스고 졸맛. 아, 역시 뼈는 마디마디 끊어줘야지. 이 사이사이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끊어 먹어야 돼.
와, 살 나오는 거 봐. 아, 이거 집에서도 한번 해 먹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메뉴로 넣어 봐야겠다. 미나리 향이 기가 막히네. 와, 엄청 향긋하다. 어우,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어우, 이거 아까워. 먹어야 돼. 와, 이렇게 발라 먹다 보면은 밑바닥에 고기살이 후두두 떨어져 있지. 이쯤에서 석박지. 어우, 입안이 그냥 깔끔해지는구만. 어우, 새콤해. 오징어도 한 마리. 근데 오징어를 어떻게 이렇게 통으로 넣으실 생각을 했을까? 돼지고기랑 오징어의 조합이라면 오삼불골과 대표적이지만 난이 메뉴 괜찮다고. 요거 그 이상민이 먹던 오징어 입 아니요? 어우, 요즘 그렇게 비싸졌다는데. 와, 살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그냥. 예? 아우, 이렇게 뼈마디를 끊어가지고 먹어야 사이에 있는 살을 빼먹지 않고 먹을 수 있지. 길쭉이 콩나물 이거. 아, 이것도 시중에 좀 팔면 좋겠는데. 업소용이란 말이지. 업소용? 아우, 요뼈 옆에가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어, 이거 은근히 맵네. 마지막 뼈. 아이고, 한 그릇 깔끔하게 비었네.
아유, 커피가 있구만. 어우, 어우, 모카 커피요. 어, 이런 것도 깔끔하게 먹어줘야지. 아, 테라스도 있고 좋구만. 아, 좋다. 매미들이 그냥 시원한 겨울에서 진과 함께. 슬슬 미팅을 가볼까? 자, 출발해 봅시다. 자, 다들 오셨나 모르겠네. 후후. 자, 닥터 리탕으로 즐거운 미팅.